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셔보도록 할까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조금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오늘 좀 있을까요, 혹시? 뭐 미국은 금요일날 하락폭을 그냥 다 많이 했습니다. 아, 그거. 예.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지난주 네. 수목 반등한 거 다 반락했습니다. 아, 좀 언론 통제 좀 하지 마세요.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게 해줘. 뭐 희망적인 얘기를 자꾸 이렇게. 네? 원하시니까. 원하는 것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반등 주겠죠, 뭐. 네. 예. 근데 미국은 지난주 금요일 하락분 반등하면서 뭐 1% 내외로 반등을 좀 했습니다. 반등의 이유는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최근에 미국 시장이 그래도 견조한 이유는요.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신중론을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거 이번 주에 파월 의장 얘기를 하거든요. 파월 의장 연설에 또 똑같이 신중론이 나오는지 여기에 지금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예.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전쟁 외교적 해결 노력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요. 그냥 뭐 이스라엘 전쟁 이후에 여러 가지 변동성이 좀 있는데 그 변동성이 조금 완화됐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저에는 말씀드린 바 같이 연준 위원들의 약간 완화적 스탠스인데 그 사이에 또 시장이 오르는 요구, 네. 요인 하나가 생겼는데 그것은 실적 발표입니다. 주요 대형 은행들의 이제 실적이 이제 호실적들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이나 찰스왑 이런 실적 발표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스타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실적을 지금 발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뭐 뉴스 전해드릴 내용 두 가지는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 수출 제재 완화한다. 요 내용과 함께 유가가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설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당장 베네수엘라 석유가 글로벌리 뭐 수출되는 그런 부분은 좀 아니지만 심리적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그 뉴스 3에 전해주시는 내용인데 애플이 중국에서 아이폰 15 판매량이 전년비 감소했다는 내용과 함께 애플이 약밥 정도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르는데 애플은 이제 약밥 정도에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주들이 지난 2주간 급반등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낙폭이 좀 제일 컸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아침 끝난 미국 시장에서는 기술주들 위주로 또 상승폭이 굉장히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은행주들도 네.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지난주 수목 이틀간 급반등했었죠. 코스피가 3%, 코스닥이 5% 이틀간 반등을 했는데 이틀간 또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이틀간 약 한 3.54% 반락을 했고요. 코스피도 약 2% 좀 넘게 반락을 했습니다. 어제는 코스피 0.8%, 코스닥은 1.5% 정도 반락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14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약 2조 3천억 정도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도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런데 이제 종목은 막 때려맞고 하는 거는 좀 벗어났습니다. 그 지난 9월 말과 10월 초만 하더라도 뭐 반대매매도 많이 나오고 막 이렇게 막 내려왔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 좀 잠잠해지면서 종목별로는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빅테크 종목 하락을 보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 이제 어제 하락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락폭이 처음에 시작할 때 크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점차로 하락폭을 좀 키우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외국인들 선물 매도와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오후 들어서 그 가자 지구 남부의 인도적 일시 휴전, 이스라엘에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요 뉴스가 좀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좀 줄고 그러면서 낙폭은 소폭 줄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늘리고 비차익 매도 늘리면 그냥 확 시장이 확 빠지고 그들이 좀 줄이면 시장이 막 오르고 나머지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외국인들 선물 거래에서 액도덕 효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선물 거래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줄면서 침체 분위기가 좀 들어갔어요. 어제는 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하루 종일 오전 내내 그냥 조금씩 기순을 이러면서 그냥 뭐 거래도 없고 그냥 침체 분위기예요. 그리고 하락 종목 수가 절대적으로 우위였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약 2.5배 정도 더 많았고요. 코스닥은 4.5배 정도 더 많았어요. 네. 훨씬 더 하락 종목수가 많고 4.5배. 예. 그러니 전체적으로는 좀 시장이 좀 약하다.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거래가 좀 됐는데 오후 들어서는 외국인들 선물 매도 줄면서 약간 반등을 좀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지난주 금요일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어느 쇼크라고 뭐, 기사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에서 한 3, 4% 하락을 했었고요. 어제 한 5%까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말아 올렸던데? 이게 보합권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특히 에코프로. 기관들 매수하면서, 예, 보합권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좋은 부분이 있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이 저점으로부터 반등을 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또 오늘 반등을 좀 할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미국 시장도 상승을 좀 해줬으니까. 네. 오늘은 또 이제 반등 시도를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좀 합니다. 전쟁 나고 미국은 간 거네요. 미국 시장이? 미국 시장은.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얘기를 막 했는데 질문도 주시고 그래서 시간이 어저께 끌어졌는데요. 그 전쟁이라는 분쟁, 갈등 또는 노이즈 이런 상황보다 시장에서 주로 관심 더 많이 관심을 갖는 거는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 그래서 지금 2주 남았거든요. 네. 그게 어떻게 가느냐가 시장에서 더 관심거리이고 그래요. 또 추세적으로 그것이 이제 좌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쟁이 직접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전쟁이 환율과 금리에 영향을 주느냐 마느냐 요거가 그러니까. 이제 이슈라는 겁니다. 하루 빠져도 이렇게 빈틈이 보여요. 하루 빠지면 안 돼. 네. 어제 네. 그 설명을 쭉 중요한 드렸었죠. 중요한 건 환율과 금리예요. 하루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네. 잡아봐요. 예, 오늘 미국의 실물 지표,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기업 재고 같은 이제 실물 지표 발표되고요. 내일은 또 중국 실물 지표 발표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실물 지표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오늘 골드만삭스 실적 발표 있고 BOA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 실적과 실물 지표가 중요한 그런 상황인 거고요. 물론 뭐 거의 지금 뭐 전쟁이나 뭐 다른 내용들이 계속 있습니다. 근데 내부 시장 내부적으로는 기업 실적 발표가 그냥 가장 중요한 것이죠. 네. 연준 인사들이 기준금리 인상의 신중론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여태까지는 다 비둘기파적이 완화적 지금 스탠스였는데 파월 의장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이게 제일 관심이죠. 19일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20일 날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파월 의장도 신중론을 얘기한다 그러면 시장은 굉장히 후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뉴스함에서 우리 공 기자님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 S&P 500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팩트셋에서는 약 0.4% 증가 그리고 다른 여타 기관들은 한 2% 정도 증가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2022년 3분기 이후에 처음입니다. 분기별로 계속해서 하향한 거예요. 증가가? 네, 네 증가가 이번에 처음이에요. 예,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 내용과 함께 네. NH투자증권의 자료를 한번 제가 그냥 캡처를 좀 해왔습니다. 네. NH투자증권 자료를 제가 인용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네. 이 실적 시즌에 들어가면은 어떻든 간에 시장 참여자들은 섹터나 아니면 기업들의 실적을 바라보거든요. 그 기업의 실적이 그러면 우리는 외부에 매우 시끄러워서 이 내부를 잘 못 보는데 내부에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네. 약간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있는 거예요. 조금만 보면 뭐 바닥 예. 확실히 예, 예, 그런 걸 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왜 이 뉴스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 미국의 월가에서도 S&P 500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3분기 만에 터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는 어떤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세 가지의 장표를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일평균 수출 증가율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이거요. 근데 제가 여기 노란 표시로 이렇게 해왔는데요.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해왔는데, 이 보시면 굉장히 시장하고 잘 맞아요. 보시면. 예, 그러네요. 2020년에 일평균 평균 수출 증가율이 이렇게 저점을 찍었을 때, 저점 찍고, 또 2021년 그 봄에 고점 찍었죠. 고점 찍고 내려갔고요. 그리고 요게 지금 저점을 찍고, 이게 플러스로 전환하는 그런 시점이 지금 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매크로의 이슈가 굉장히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근데 이거는 경기 지표와 기업의 이익을 따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이 지표들은 저점으로부터 터닝하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주역이 지금 반도체가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 반도체와 중국향 네. 저희 골든 크로스가 나면은 네. 네, 주가가 오르는 거군요. 이제. 지금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따로 보시면 될 거죠. 부연 설명을 많이 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걸 때문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요. 이게 지금 코스피 추이고 그리고 이 막대 그래프는 코스피의 순이익 추이에요. 이익 추이인데요. 기업들의 예, 그러네요. 기업들의 올해 116조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116조. 근데 내년에
187조 예상을 하는 거예요. 왜 삼성전자만 저 평균만 돼도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187조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몇 개 증권사에서도 이거 너무 높게 본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몇 개 증권사는 이 정도 될 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딱 이거 보자마자 여기 부로님 말씀을 딱 주셨는데 이게 지금 합침 이게 몇 얼마 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71조잖아요. 71조. 71조인데 삼성전자 네. 하이닉스만 한 35조 이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정상화도 아니고 정상화도 아니고 정상화되면 뭐 십몇 네. 조씩 분기에 그럼요. 정상화되면 삼성전자 50조인데 50조니까. 50조니까요. 그러네. 예, 네, 그러니까 그들이 합쳐서 한 35조를 보고 하면 네. 이거 이게 아주 높게 보는 것도 아니고 불가능한 수치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에 187조를 본다면 이 보시면 우리가 막 매크로 환경이나 막 시끄럽고 불확실한 것 같지만 같지만 기업 이익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 거예요. 잘 보시면. 잘 보시면 이익이 늘어날 때 주가는 올랐고요. 시장은 올랐고 이익이 떨어지는 거라서 떨어졌고 이게 늘어나는 걸 또 늘어났고 그랬습니다 계속. 그렇다면 내년에 187조를 예상하는 게 갈 수 있다면 물론 미래의 얘기니까요. 갈 수 있다라면 지금 시장은 여기 있는 건 저평가 아니냐 이런 논리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도 지난 4분기 그리고 1분기 2분기에 계속 우리 그 이 컨센서스를 낮춰놨었잖아요. 이번 3분기도 지금 낮춰놓은 상태거든요. 지금 미국은 지금 약간 올렸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번 3분기도 약간 낮춰놓은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 낮춰진 눈높이보다 좀 높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게 지금 내년이니까 보통은 6개월, 12개월 포호도로 주가가 움직이잖아요. 네네네. 그것을 바라본다면 지금의 지수가 주가 지수가 이게 높은 게 아니다 이런 설명을 좀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여드리면서 저거대로만 가면. 네. 큰 폭으로 올라도 이상할 게 전혀 없네요. 그래서 이제 참 이런 거 정말 오랜만에 보여드렸는데 제가 요즘 이거 진짜 한 1년 동안 이걸 보여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전망이요. 이런 전망. 지금 연말이니까 지금 연말 저번 4분기 드니까 이런 전망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NH투자 증권에서는 얘기를 하기를 지금의 PBR이 0.9배 정도 안 됐다. 2500포인트가. 지금 2500포인트 아래이잖아요. 그런데 올랐을 때 어느 정도 PBR이 됐고 떨어졌을 때 얼마만큼 됐나 봤더니 저점 라인은 대부분 0.9배 정도이더라. 그리고 오르면 한 12배 정도까지 오르더라. 그래서 지금의 이 이익단을 가지고 12배로 계산을 해봤더니 2750에서 2800포인트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이렇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충분히 이렇게 분석해볼 수 있는 그런 분석 자료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그래서, 아까 그 예. 올해 116조라고요. 올해 116조. 예, 예, 예. 야, 근데 저것도 좀 감안해서 봐야 돼요. 삼성전자의 부진이나 하이닉스의 부진도 감안해서 봐야 되지만 예. 국내 은행이 올 상반기에만 14조 이상 순이 났거든요. 네, 네. 순이익이. 예. 그러니까 곱하기 2 하면 그게 한 30조 된단 말이야. 네. 저희 30조를 빼면 물론 이제 금융 뭐 뺄 필요는 없지만 다른 데 다 안 좋은 거지. 안 좋은데 그거 네. 계속 올라가니까 네, 네.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되겠네요. 우리 5대 금융 지주의 전체 코스피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높아지고 있군요. 그렇죠. 다른 데는 그만큼 안 좋았다는 얘기죠. 안 좋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제가 왜 이게 안 보여드리냐면요. 네. 우리 투자자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맨날 틀리지 않았냐. 맨날 뭐 이렇게 주가 지수 뭐 얼마까지 가고 뭐 밑에는 얼마고 얘기를 했는데 안 틀리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보자 하자. 지금 미국 월가에서도 이번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 터닝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IT나 반도체도 보세요. 이번 3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터닝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지금 이제 시황하면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난 이틀 동안 상승분을 반납해서 다시 이제 저점 확인을 좀 해야 되고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어요. 뭐 당연히 뭐 환율 때문에 그러니까 환율 하향 안정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매크로의 시황 영역이잖아요. 근데 내부의 이익단을 바라볼 때 투자자가 저는 이걸 프롬 더 매직이라고 하는데 진짜 원래의 기초, 원래 주식 투자의 기본 이론대로 된다면 돌아가 본다면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고 올라갈 때를 좀 살펴봐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 저도 지금은 그런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왜냐하면 시황을 판단하기가 너무 불확실성이 많고 힘들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도 있지만 이게 끝나면 그럼 노이즈가 가시느냐 그런 게 아니고요.
미국의 정치권 노이즈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 지금 45일 내년 45일과 내년도 예산안 유예시켜놨잖아요. 이거 연말에 또 시끄러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 내년도에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앞으로 굉장히 계속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는데 이걸 하나하나를 우리가 해석하면서 이 시황 판단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구간이니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래 베이직으로 돌아가서 이익이 늘어나는 쪽을 좀 살펴보는 그런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언론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네.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했나요? 이팔 전쟁에 대해서? 트럼프가요? 네. 얘기를 했겠죠, 당연히. 근데 많이 보도된 것 같지는 않던데. 트럼프가 만약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하거나 뭐 유세를 할 일이 있으면은 네. 제가 볼 때는 저 이스라엘 편 엄청 강해질 거예요. 트럼프가 네, 트럼프가 네. 언론에 얘기한 거는 저 봤는데 네. 지금 뭐라고 딱히 정확하게 워딩을 몰라서 지금 말씀을 하긴 했어요. 됐네. 일단 뭐 네, 약간 좀 문제성 발언은 저 사흘 전에 헤즈볼라 똑똑하다. 진짜 내가 대각관이랑 난리가 났다는 얘기를 하나 아, 있기는 하네요. 네. 왜냐하면 저 모금에 있어서 압도적이기 때문에 되게 정치 자금이. 아 그래요. 네. 이스라엘을 약간 비난이야? 비난하냐고 실망이야? 트럼프가 이스라엘을 좀 비난했다는 이런 뉴스도 뭐 있긴 합니다. 트럼프를 예상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네 보시자고요. 네. 네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제일 중요하게 시장에서 바라본 뉴스가 1번 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하마스는 완전히 제거되어야 되지만 가자 지구는 점령을 안 된다는 네. 가이드라인 제시로 인해서 네. 일단 확장되는 걸 좀 억제하려고 한다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뉴스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인플레 우려를 좀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와 좀 다르게 이거 지금 원유는 대체하는 국가와 대체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천연가스가 없기 때문에 천연가스가 더 타격을 받는다 이런 뉴스가 좀 있어. 그래서 실제로 천연가스 쪽이 가격 급등했었어요. 그래서 거의 관련된 종목이 좀 움직이고 그랬습니다. 이 와중에 중국은 지금 막 완전 시끄러워서 중국 얘기 별로 지금 없는데 신시장 정책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2020년 이후 최대 금액의 400억 달러 규모의 유동성을 시장에 제공하고요. 여기도 똑같이 쇼포지션 때문에 지금 말이 많습니다. 어제 미국도 말씀드렸잖아요. 미국도 그 SEC에서 그 쇼포지션에 대한 좀 강력한 규정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중국도 지금 숏포지션 증거금 요건을 상향하고 증거금도 높이면 더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주식 대여를 제한하는 이런 지금 발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주식 대여도 어저께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주식을 빌려줘서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수출 이후는요. 전체 우리 수출입 데이터가 아니고 과기부에서 하는 ICT만 ICT 쪽만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에 네.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면요. 반도체 수출 15개월 연속 전년비 역성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좀 저점 찍을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고무적인 부분은 반도체 9월 수출이 올해 최고치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 ICT 쪽에 수출과 수입이 있는데 수출은 13% 줄고 수입은 16% 줄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도체는 14% 줄었고요. 디스플레이가 1%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휴대폰도 한 5%뿐이 안 줄었어요. 이거 두 가지 왜 그러냐. 삼성전자의 애플 신제품 효과가 있었는데 특히 휴대폰 쪽을 보면 완제품은 -33%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휴대폰 완제품이 어딥니까? 삼성전자 하나밖에 없어요. 네, 삼성전자예요. 해외 생산. 해외에서 33%거든요. 근데 부품은 5.8% 증가했습니다. 성장했어요. 이 얘기는 이 부품 회사들은 신제품 효과로 인해서 좋았다. 이 얘기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뉴스3에 애플이 중국에서 화웨이 경쟁하면서 판매를 감소한다는 뉴스3에 전해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감소한다라는 뉴스만 앞에 좀 전면에 있었고, 그 뒤에 뉴스들이 좀 없는데, 뒤에 뉴스를 지금 적어왔습니다. 중국 내에서 화웨이하고 경쟁해서 화웨이가 성장하면서 애플이 감소하는 부분은 지금 이제 그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맞고요. 그런데 이제 4분기 접어들면서 점차 판매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 왜 그랬냐? 중국은 감소하고 있지만 미국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말 들어가면서 쇼핑 시즌을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티그룹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내년도에 D램 가격 빠르게 인상할 것이라는 보고서 발표를 했습니다. 4분기에 메모리 가격은 전분기 대비 약 한 10% 상승 전망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전년 대비 연으로 YOY로 약 32%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보고서들이라든지 모든 지표라든지 뭐든지 간에 어떻든 반도체는 고생고생하고 1년 반 동안 왔는데 거의 2년 가까이 왔는데 저점에서 꿈틀꿈틀하면서 어떻든 좀 올라가려고 하는 시도는 많이 보여요. 그렇게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삼성전자가 전략반도체 사업화 추진한다라는 뉴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섹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잠깐 드리겠고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침체 분위기가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9월 25일 기준 지금 증시 주변 자금이 151조인데요. 7월 말에 167조였어요. 2개월 만에 16조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 증시 주변 자금이라 하면 뭐뭐가 들어가면 예탁금 들어가겠죠. 파생상품 거래하는 예수금 들어가겠죠. 그리고 RP. 대기자금 RP 들어가죠. 그리고 신용장고와 미수금 들어가죠. 이런 것들 다 합쳐서 봤을 때 숫자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두 달 만에 167조였던 게 151조로 감소했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이 151조가 지금 이렇게 묶여있는 그런 상태에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려와 악재를 이제 동반해서 시장에서 반영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4분기 들어가면서 이제 곧 연말 얘기를 계속하고 연말 분위기 계속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얘기도 최근 들어서 자주 드리고 있는데 보시면은 국내 기관들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은 팔고 있고 또 증시 주변 자금의 개인 자금들도 이렇게 좀 많이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체적으로 거래대금이 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유동성이 보강이 되지 않은 상황이면 이런 때는 시장에서는 활발하게 대형주가 움직이다든지 활발하게 섹터가 같이 움직이지 않아요. 같은 섹터 내에서도 차별화되면서 일부 종목만 움직인다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뉴스는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런데 또 한번 이게 공청회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도 뭐 진짜 100% 공감하는 내용이어서 한번 또 다시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는 이유 이걸 얘기를 하는데 아까 제가 이거 보여드리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서 또 비난하시는 분들이나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저점이 PBR 0.9배, 0.9배 사실 PBR, PR도 계산하는 것에 따라서 누가 계산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0.9배 수준에서 이제 저점을 좀 찍더라. 2,500포인트가 0.95배인데 지금 2,500포인트 아래니까 상당히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주가는 낮은 단계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왜 그런가? 왜 여기서 이렇게까지 우리는 못 가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당연히 수급전 요인이 있고 우리나라 경기가 다른 국가보다 안 좋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한국 증시가 저평가 이유는 기업 지배구조 문제가 굉장히 크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보면 PBR 기준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1배 미만에 있어요. 근데 미국은 4.1배, 대만 2배, 뭐 필리핀 1.6배, 뭐 대만에 뭐 지역적 리스크 막 있다 하더라도 우리보다 훨씬 높게 있잖아요. 왜 그런가를 얘기를 이제 공청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경영권을 중시하는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이해관계 상충 그리고 대주주들이 상속세 배당세를 줄이기 위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배당을 많이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배당하지 않아도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되게 후진적이죠. 이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되게 후진적인데 대주주 입장에서는 네. 주가 올라봐야 별로 네. 뭐 좋지 않다 이거군요.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가 아 그럴 거면 뭘로 상장했어. 그런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현대차 그룹도 네. 뭐 현대차가 좋냐, 기아차가 좋냐, 모비스가 좋냐, 글로비스가 좋냐 막 이렇게 막 할 때 있잖아. 네. 그 실적을 보질 않고 네. 이게 회장님한테 맞아요. 뭐가 유리한 거지? 어떤 주식이 빠져야 되고 어떤 주식이 올라. 네. 그거 분석하느라고 바빴어요. 네. 그래서 한때 모비스라고 해서 모비스, 모비스 엄청 올라갔잖아. 네. 근데 또 아니라 그래도 폭 네. 나가지. 네. 글로비스라고 그러다가 막 그러고. 아, 그러니까 네. 이게 도대체 네. 미국 기업은 실적만 보고 투자하면 네. 되는데 우리는 네. 너무 복잡한 함수야. 네. 그분밖에 몰라 마음속에 그분하고 핵심 참모. 네. 예를 들어서 현대차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네. 다른 데도 마찬가지야. 삼성전자, 삼성그룹의 그 뭐 SDS 뭐 그거 올라가야 될 이유가 그렇잖아요. 네. 저도 심한 얘기 그냥 하나 말씀 드려볼까요? 우리 그 중소형주 중에서요. 네. 중소형주 중에서 뭘 많이 따지냐면
그 오너 겸, 그러니까 대주주 겸 오너 겸 뭐 CEO 뭐 이런 분이 나이가 몇 살이냐 되게 많이 따집니다. 맞아요. 그분이 나이가 7, 80세 되잖아요. 그런 네, 주식은 절대 사면 안 된다. 절대 안 올라요. 사면 안 된다. 이런 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한심스럽지 않아요? 그렇죠. 그 실제로 그런 걸 분석합니다. 아, 결국 승계 끝날 때까지는 안 된다. 에, 에, 에. 어떻게든 눌러놓을 테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아니, 상속 증여세가 높긴 높나봐. 우리나라가 두 번만 손자한테까지 가면 남는 게 없다는데. 뭐 다른 나라 그러니까 다 빼먹으려고 그러잖아. 예, 예.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저렇게. 그 뭐 일감 몰아주고 비상장 회사 꼭 세금을 올리자 내리자 따라서 뭐 구조적인 어떤 방안들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배당도 사실 그래요. 배당도 많이 안 하려고 하는 성향을 좀 갖거든요. 부담세도 높으니까 사실 많이 그러거든요. 아 배당 많이 차라리 그냥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든 예, 예, 예. 쓰려고 그러지. 대주주는 배당 엄청 받을 거 아니에요. 예예예. 예, 예. 지분이 높으니까. 아... 그래서 저 최근에 상장 기업 중에 예? 예. M&A 매물이 굉장히 늘는다는 거예요. 예. 가업 승계 해봐야 거기다 또 자녀들이 이게 전통 산업인 경우에 아빠 그냥 돈으로 주면 안 돼?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야. 내가 거기서 알지도 못하는 화학 산업 가가지고 내가 그 CEO 해봐야 머리만 아프고 어 국세청 조사나 받고 그러니까 나 그냥 다 털어서 돈이나 줘요. 이런 경우가 많대요. 뭐 그럴 수 있겠죠. 네. 아이고, 하여튼 아,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못 가는 이유도 상당 부분 사실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네. 오늘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이 정도로 네. 네, 마무리하고요. 내일 아침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